Times. 네, 우리 인우 호스트가 저한테 링크 걸어준 성격 테스트 저도 해봤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격 테스트.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네. 뭐라 그러셨냐면은 ENTJ, 제가 이제 그 MBTI 그 유형으로는 대담한 통솔자형 이런 게 나오는데 선생님 저한테 성격 파탄자라 그러셨고요. 네. 그리고 건우한테는 INTJ, 우리 네. 앞에 하나 차이 났죠? 네. 그게 이제 용이 주도한 뭐였지? 뭐 전략가형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그거 갖고 사회부적응자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사회부적응자 나왔습니다. 네, INTJ형. 네, 여기 성격 파탄자와 사회부적응자가 모여있는 기타 패밀리. 네. 이제 용이 주도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되게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음흉하다는 얘기도 약간 있죠.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용이 주도하다는 말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네. 네. 부적응자죠. 뭔가 약간 조금만 길려면 예. 문 쓱딱 들어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쓱 들어가는 느낌. 예, 예. 그렇죠. 저는 대담한 통솔자. 그냥 예. 지랄부터 하고 본다는 예. 얘기죠.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적응자와 성격 파탄자가 만나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으니 예. 이런 결과가 나오나 봅니다. 깨비님도 빨리 해보시죠. 해보셨어요? 뭐 나오셨어요? 용감한 수호자. 뭐예요? 유형은? 정상인. 정상인. 파탄자 하나, 부적응자 둘. 이러니까 이게 끌고 가지는 네, 거야, 이게. 정상인이 있어요. 용감한 수호자형은 ISTJ. ISTJ. 어, INTJ랑 하나 차이 나네요. 어, 하나 차이. ISTJ. 그러네요. 사회에 적응을 하는 그러니까 정상인 이런 얘기죠. 어, 근데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계획은 체계적으로 걱정이 많고 공을 공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해야 할 땐 과감히. 이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탄자랑 부적응자들 끌고. 이게 되게 좀 어센틱하네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용감한 수호자. 네, 우리를 이렇게 수호해주는. 네, 그 딱 그 결과 나올 때 딱 저는. 씩 웃었어요. 좀 하는 건데. 용감한 수호자예요. 네. 아, 우리 사장님 뭐 아주 궁금하다. 용이 네. 주도한 밀매자 뭐 이런 용이 주도한 밀매자.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사장님 이거 빨리 한번 해보세요. 용이 주도한 밀매자요. 아, 미쳐버리겠다. 네. 아, 요즘 뭐 MBTI가 뭐 그래도 예전에 혈액형보다는 훨씬 더 그 좀 자기가 직접 골라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조금 설득력도 조금 더 있고 16가지 유형이나 있으니까 재미도 좀 더 있는데 여러분도 어디까지나 이런 성격 테스트는 그냥 재미로만 해보시고 재미로 하시죠, 뭐. 네 그냥 뭐 여기에 또 너무 이 프레임 씌우기에 또 너무 네, 이제 경도돼 갖고 모든 걸 MBTI로만 얘기하고 아 저거 부적응자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시는 분이 에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재미로만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격 부적응 사회 부적응자 둘 성격 네. 파탄자 하나 그리고 수호자 한 명이 만드는 네, 네, 기탐의 또.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시바시리 시바시 네 시바시리 해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저희가 지금 뭐 한 대 리뷰하고 나면은 그 한 대가 그냥 끝이기 때문에 그거 뭐 팔리면은 뭐 다른 리뷰에 참고할 수가 없는 리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리얼을 저번에 이제 같은 모델을 이미 했었어요. 네, 시리얼이 똑같... 다른 거 시리얼 네. R108707을 했었고 오늘은 R111913을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는 선생님 초보자용 텔레캐스터 네. 저는 텔레 김병호 캐스터 해서 네. 스쿼드가 7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비렐릭이 1점 높게 나왔어요. 이게 헤비렐릭이 어디서 높아졌냐면 선생님은 디자인에서 1점 높아졌고 저는 사운드에서 1점 높아져서 80.5가 나왔는데 요거 가격은 659,000원. 오늘 하는 그냥 일반 랠릭 헤비렐릭 말고 노멀 랠릭은 559,000원 560입니다 선생님 45만원이나 차이나네요. 헤비렐릭 때는 해장용 텔레캐스터 네. 그리고 브로드 쿨캐스터 이런 식으로 한 줄평이 네.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뭐 역시나 그 비슷한 점수인 79에서 81 사이가 나올 것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70주년 애니버서리 브로드캐스터 렐릭 559,900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30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이게 오프센터 심이죠. 굳이 가운데를 맞추지 않고 네, 잘라버린 오프센터 심 애쉬입니다. 용이 주도한데요. 네, 용이 주도한 밀매자. 네.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리프트손 메이플 넥입니다. 네, 1950년대 브로드캐스터 넥 좀 동글동글하죠. 네, 가지고 있고요.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입니다. 너트넙이 41.402mm의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공률은 이게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예전 모델은 7.25 그냥 단일 공률인데 7.25에서 9.5로 가는 184mm 반지름에서 241mm로 가는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에서 좀 덜 빈티지로. 그렇죠. 어차피 둘 다 빈티지 공률이긴 합니다만 네, 덜 좀 센 빈티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 픽업은 넥 픽업에 커스텀 샵 핸드워운드 5051 블랙가드 싱글 코일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브릿지 픽업에도 동일합니다. 아, 그렇죠. 네, 컨트롤 1 마스터 볼륨 1 블렌드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3세들 50년대 브로드캐스터 브라스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이어링이 1단 가게 되면 톤이 적용 안 된 브릿지에다가 넥 픽업을 톤 노브로 블렌드 하실 수가 있고요. 아, 1단? 네네, 1단인데 아, 네. 넥 픽업을 톤 노브로 블렌드, 그 다음에 2단은 톤 적용이 안 된 넥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은 저항과 캐퍼시터를 거쳐서 고역대가 감소한 넥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노케스터 와이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저희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노케스터 그 브로드캐스터 70주년 모델이잖아요. 이게 브로드캐스터와 뭐 에스콰이어 이런 거에 초창기 그 솔리드 바디 기타의 역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 앰프고요. 프론트 픽업 소프트 들어볼게요. 좋죠 뭐. 네, 좋죠 뭐. 네, 뭐. 마샬이고요. 어우, 잭. 사운드만 들으면 참 사회에 부적응자죠. 이거 적응이 안 돼요.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고요. 부적응이긴 해도 참 갖고 싶은 소리예요. 참 드라이하네요. 자, 레드락. 레드락을 거부하는군요. 야, 이렇게 참. 홈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고 좋아. 좋은 거죠 지금. 네. 참 뭐랄까. 정말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 텔레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사운드. 그러네요.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사운드. 자,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
기분도 좋고 네. 좋네요. 그냥 좋아요. 저는 네. 사실 텔레를 하나 갖게 된다면 이런 사운드의 텔레를 네. 갖고 싶어요. 정말 그냥 그, 텔레. 네, 텔레라고 하면 네. 떠오르는 그런 딱 사운드. 브로드캐스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바로 반주 한번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반주까지 붙여서 들어봤고요. 역시나 우리의 잘 아는 소리지만 이거 한번 하면 사라질 리뷰 시바시리 시리얼바리 시리얼바리 시리얼 리뷰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펴드릴게요. 친숙한 사운드 사회 부적응자 같은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친숙한 사운드 사회 부적응자 같은 가격 네. 알겠습니다. 560만원? 아, 뭐라도 적응이 안 되네요. 저는 뭐랄까 네. 아까 그 레드락스를 끼얹었는데도 네. 그 레드락스의 개인을 거부하는 네. 네. 그 어떤 강력한 싱글 코일 기타로서의 그 꼬장꼬장한 어떤 네. 네, 그런 감성이 진짜 이 브로드캐스터 텔레캐스터를 대변하는 감성이 아닌가 저는 개인 파탄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쿼트 돌려볼게요. 게임 브레이커 네 게임 브레이커 네 스쿼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80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점 나왔습니다. 평균은 80. 80점. 네. 80. 이게 보면은 지난번에 했었던 노멀 랠리기 79.5, 네. 헤비 랠리기 80.5, 네. 오늘 건 80. 그냥 딱 그 언저리에 있어요. 거기 계속. 네, 거기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거보다 조금 더 이쁘네요. 진짜 한 점 더 상승할 효과가 있어요. 그냥 랠리기의 취향 따라 예. 시리얼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서 깠다고 그래야 되나? 뭐 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뭐 이 취향 정도 차이지만. 디테일은 네. 정말 본인들이 네. 직접 리뷰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거의 뭐 이 정도 선에서 점수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팬더 커스텀샵 거의 70점대 후반 정도부터 이렇게 가격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80점.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5,569,000원. 요거는 뭐냐? 마이클 란도 1968 스트라토 랠리기입니다. 요거는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그다음 시간에는 5,519,000원짜리 2021 타임머신 1957 스트라토 캐스터까지 펜더 커샵 세 개 연속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브로드캐스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